잎이 완전히 시들기 전에 떨어지는 특성이 있는 동백꽃은 4.3 당시 힘없이 쓰러져 간 희생자에 비유돼 제주 4.3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는데요. 지난해 동백꽃 배지 달기에 이어 올해는 4.3 평화공원에 동백나무를 심는 기증운동이 시작됐습니다. 김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과수원 입구에 동백나무를 키우고 있는 정경순 씨. 붉게 핀 동백꽃을 보며 4.3 당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. 20년 넘도록 정이 든 나무지만 정 씨는 동백나무를 기증받는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먼저 신청했습니다. 그 공원에다가 뭔가 하나 일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기회다. 나한테 이런 기회 주어진 게 정말 좋다고 했어요. 정 씨처럼 4.3 평화공원 동백나무 심기에 동참하겠다는 도민은 20일 만에 40명이 넘었습니다. 10년 이상 된 동백나무만 1,200그루가 됩니다. 4.3 평화재단은 현장 실사를 거친 뒤 이식해도 생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부터 나무를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. 공원 내 8곳에 두루 심어 4.3 평화공원을 동백꽃의 명소로 만들고 방문객 모두가 동백꽃을 보고 4.3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겠다며 연중 동백꽃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. 원래 계획은요, 한 중점적으로 한 500여 그루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외 나무들은 이제 저희들이 기증받은 나무들은 일단 집단적으로 모아놓거나 3개년 계획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. 평화공원에 심는 동백나무는 제주 토종으로 4월 말까지 꽃이 피기 때문에 오는 71주년 4.3 추념식부터 동백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.